세계언어 어족의 상고대 한국어 분화가설 11. 1. 알타이어족. 미얀마어 SOV 고리버적 성격. 고리버 분석어군. 베트남어 서기전 2900년 염제국 제4대 제명 서기전 2938년경 이후 SVO. 중국어 서기전 2700년경 유흥국 황제헌원 서기전 2698년 이후 SVO. 태국어 SVO. 캄보디아어 쿠메르어 SVO. 이번에는 알타이어족의 일반적인 SOV 어순이나 교착어에 해당하지 않은 고리버군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순도 다르고 교착어도 아닌 중국어, 베트남어 등을 알타이어로 분류하는 이유는 언어 집단의 혈통적, 언어의 발생학적 역사성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어족계의 알타이어족으로 분류되는 고리버군으로는 베트남어, 중국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이 있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의 SVO 어순을 가지고 있고 반면 브라만어의 후계인 미얀마어는 산스크리트어의 어순인 SOV 어순을 가진다. 미얀마어 SOV 고리버적 성격. 미얀마어는 성조도 있고 중국어와 발음이 비슷하기도 하며 고리버성을 띠기는 하지만 베트남어나 중국어 계통의 SVO 어순의 언어와는 구별된다. 오히려 한국어 어순과 일치한다. 이는 산스크리트어가 SOV 어순을 가지고 있으며 고리버적 성격이 아닌 측면에서 굴절어에 속하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상고대 한국어와 역사적으로 긴밀한 친연성을 지니고 있는 점에 중점을 두어 알타이어족으로 분류하는 데서 미얀마어도 알타이어족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기본 어순은 SOV형이다. 동남아의 주요 언어 중에서는 유일한 SOV형이며 티베트어, 벵골어, 힌디어, 위구르어, 한국어, 일본어 등과 같은 어순이다. 고리버적인 성격이 나타나기도 한다. 비록 고리버적 성격이 있으나 SOV 어순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고리버군에서 구분하여 알타이어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고리버군에 속하는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이 고리버라는 특성은 곧 교착어나 굴절어로 활용할 수 없는 독특한 단어체계 때문이다. 즉 서기 전 3000년경부터 형성되기 시작된 베트남어와 중국어는 접사를 붙일 수 없는 형태의 상형문자로서 문장을 만들어 썼기 때문이다. 중국어 서기전 2700년경 유흥국 황제헌원 서기전 2698년 이후 SVO 고리버. 중국어는 서기 전 3242년에 배달나라의 제후국이던 유흥국을 이은 황제헌원이 서기 전 2698년경 이후 배달나라의 문자 중에서 창일이라는 인물이 만든 글자를 차용하여 쓴 문장으로서 일상생활의 언어로 권장하였다가 약 10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서기 전 1122년경 주나라가 세워지면서 고리버로서 정립되어 고착화되어 지금에 이른 것으로 된다. 물론 상형문자를 읽는 소리 즉 도금은 배달나라, 단군 조선의 발음이 표준어에 해당하고 이후 중앙과 지방이라는 차원에서 언어교류가 약해지면서 중국어 발음이라는 독특한 소리로 남겨진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신라시대의 한자 발음이 당나라의 발음과 별 다르지 않다는 설도 있는 바 한나라 초기의 허신이 쓴 설문해자의 기록으로 보아도 표준어는 단군 조선의 도금이 표준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즉 단군 조선 시대의 도금을 여전히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발음 기호가 되는 소리 글자인 가림토라는 정음문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가림토라는 소리 글자가 정선된 이유가 상형문자 즉 진서를 읽는 소리가 지방마다 다름으로 이를 통일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기록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국인은 한자를 읽는 소리로 음독과 훈독이 있는데 음독은 중국어 발음을 우리식으로 읽는 것이며 훈독은 순우리말 즉 음독 외의 말로 읽는 소리이다. 음독이 정리된 시기가 서기 1450년경 근세 조선의 세종대왕 때다. 동국정운이라는 책에 그 당시의 한자에 해당하는 중국어 음을 훈민정음 즉 한글로 훈독과 함께 음독으로 표기하고 있다. 물론 지금의 음독과 세종대왕 때의 도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국외음화, 두음법칙 등에 의하여 발음상 편의대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위 한자는 원래 중국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마고시대 이후 서기 전 7197년경에 시작된 한국, 서기 전 3897년경에 시작된 배달나라 시대로부터 이미 글자를 만드는 법칙이 정립되어 있었고, 이후 간략화되는 과정을 거쳐 단군 조선시대의 가림토 38자에 의하여 읽는 소리가 체계화되었으며, 단군 조선시대의 도금이 하은주를 거치면서 새로운 한자가 만들어지고 발음도 변하게 되었던 것이며, 한나라 이후 당송을 거치면서 현재의 중국어라는 소리로 새로운 언어가 완전히 정립된 것이 된다. 물론 중국어라는 시작점은 서기 전 2698년에 황제 헌원이 배달나라에서 독립을 시도한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문장 언어로서 고립어로 고착화된 시기는 주나라 때라고 보이며, 한자에 대한 도금이 중국어식으로 완전히 정립된 시기는 당나라 시기를 지난 때라고 추정된다. 베트남어 서기 전 2900년 염제국 제4대 제명 서기 전 2938년경 이후 SVO 고립어. 베트남어는 배달나라 제후국 시기이던 서기 전 2938년경부터 베트남의 역사가 시작되어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상형문자로 된 문장을 생활언어로 사용하면서 고착화되어 고립어로서 내려온 것이 된다. 베트남 역사기록상 최초의 시조는 염제신농국의 제4대 천자인 제명인데, 서기 전 2938년경부터 서서히 베트남어의 형식이 형성되기 시작되었고, 배달 단군 조선의 상형문자 도금을 그대로 본떠 읽다가 주나라 춘주전국 시대에 이르러 월나라라는 지역적으로 분리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베트남어가 본격 형성된 것으로 된다. 이후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월나라 사람들이 남서쪽으로 이동하여 현재의 베트남 지역에 정착하게 되어 오늘날의 베트남어라는 특성을 지닌 언어로 된 것이다. 특히 염제신농국은 서기 전 3218년에 시작되어 서기 전 2697년 갑자년에 배달나라 제14대 치우천왕에 의하여 황제헌원의 나라인 유흥국에 앞서 평정되었다가 당시 제8대 유망의 아들인 괴가 단웅국의 천자로 봉해져 다시 5대를 이어 합 13대를 이었으며, 마지막 제13대 홍제 때에는 서기 전 2357년부터 서기 전 2333년 사이 24년간을 배달나라 제18대 거불단 한웅의 아들인 한검 즉 단군한검이 비왕으로서 섭정을 한 역사가 있다. 여기서 비왕은 보조하는 왕, 대왕 아래 소왕이라는 뜻으로, 신라 때에는 갈문왕을 가리키는 것이며, 갈문왕 즉 소왕 아래 제후격에 간이 있다고 보면 된다. 갈문이라는 말이 갈문이라는 말로서 보완하여 완전하게 하는 뜻을 지닌다. 태국어 SVO 캄보디아어 크메르어 SVO. 태국어와 캄보디아어는 중국어와 베트남어와 같이 주어 동사 목적어의 SVO 어순을 가지는 고립어이다. 의는 중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언어가 되는데, 태국어에는 성조가 있고 캄보디아어에는 성조가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게 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지역적으로 가까운 미얀마의 미얀마어는 티벳 중국어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어순이 SOV이므로 중국어 어순과도 차이가 있어 산스크리트계 문자를 쓰는 사실에서 중국어족과는 분리하여 알타이어족의 하나로 분류한다. 물론 티베터도 SOV 어순에다 교차거이므로 중국어와도 또 다름으로 중국어와 한묶음으로 어족을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티베터를 중국어족 계통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알타이어족의 하나로 분류하는 것이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